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김대중 칼럼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도 카메라 앞에서 휘죽이는 이석기 의원의 웃는 얼굴이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처신했기에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것일까? 칼럼은 문제의 원인을 반국가 사범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관대하고 소홀했던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찾았습니다. 또 이석기류가 대한민국 최상의 가치인 헌법의 울타리를 부수고 대한민국 본질의 전당에 자리 잡는 일을 다시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디스가 요즘 유행입니다. 디스리스펙트, 결례의 준말로 상대방의 허울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서 망신을 주는 힙합 문화의 일종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래퍼 라마가 다른 힙합 뮤지션들을 비난한 디스곡 컨트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 10여 명도 이 곡에 가사만 달리 입혀서 다른 가수를 비난하는 디스 행렬에 동참하면서 디스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구진산 전 총후 군부 부부장에 대한 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호화주택 300채와 수십 명의 정부 그리고 마오타이 1만 병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요. 현지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부패 척결에 칼을 뽑아든 만큼 사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나옵니다.